신금주. 신금의 밥집입니다. 집성으로는 이게 정제죠. 정제고 이게 정인인데 이게 계절은 봄이잖아요. 그러니까 퉁 쳐서 이게 재성이란 말이야. 그죠? 재성운은 어때요? 여러분, 그냥 크게 놓고 봐서 재성운은 좋다. 돈 만지니까. 왜 고개 갸웃갸웃 하는 우리.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여러분, 재성이라는 거는 뭐예요? 일간 입장에서 극하는 성분이죠? 그죠? 극한다는 거는 내가 컨트롤하는 성분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일간 입장에서 극하는 게 제일, 일간 입장에서 제일 뭔가 의욕적인 거야. 하고 싶은 거야. 돈 있으니까 일해야 되는 거니까 돈 벌어야 되겠다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놀지 않겠죠. 남자가 재성 봤어, 여자 봤어, 가만 안 놔두겠죠. 뭐 어떻게 하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니 결과는 나중에 뭐 사귀고 뭐 하는 과정에서 뭐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뭐 힘들기도 하겠지만 어떻든 뭐야. 마치 남자로 생각하면 저 재성이라는 거는 목숨을 걸만한 대상이라니까. 여러분, 그 다윈의 진화론도 그런 거야. 그 수컷이 암컷한테 내가 그 암컷을 쟁취하기 위해 가지고 목숨을 건다니까. 어떻게 공작새가 이 진화를 그렇게 했단 말이야. 남 눈에 다 띄게. 눈이 뜨면 그건 완전히 표적이 대상이 되잖아. 만약에 독수리라면 표적이 대상이 되는데도 누구를 위해서? 암컷을 위해서 자기가 진화하는 거지. 마치 그런 거 인간이 돈에 목숨을 거는 그런 개념도 되는 거야. 그쵸? 돈이라면 내가 목숨을 거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 본질적으로는 재성운은 무슨 눈이야? 목숨 거는 눈이다. 이런 거지. 그게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본능 운이다. 이런 거. 여러분, 재성 보면 본능이 생겨요. 남자는 여자 보는 본능이 생기는 거고, 에? 그냥 남녀 안 따졌을 때 재성을 보면 그걸 가지고 싶은 본능이 있다는 얘기야. 소유욕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냥 가지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가지고 싶은 기회가 오는 운이다 이런 거지. 돈이 보여지는 눈이다 이런 거지. 일이 없는 눈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식상이 돈 버는 행위라고 하지만 실제 바쁜 사람은 바쁜 거는 재성이에요. 재성운은 바빠. 여러분, 식상운은 막 돌아다니면서 이걸 바쁘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식상은 재성으로 향하기도 하고 관성으로 향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운이 재성운이야. 재생 살래가지고 가만 안 있어가지고 막 돈 벌려고 하다가 망하거나, 재생 관내가지고, 재생 관은 뭐예요? 재생 관 넣는다는 거는 관까지 섞여 있는 거니까 뭐 직장 다니거나 뭐 일을 하더라도 그냥 재성만 있으면 관하고 상관이 없는 패턴으로 일을 하겠죠. 돈을 버는 행위를 하겠죠. 그렇죠? 관이 있으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관이 없을 때 재성우는 그냥 알바 개념이야. 해도, 응, 내가 요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 관이 그걸 이제 그 컨트롤을 안 하니까. 관이 있다는 거는 안정되게 가는 거잖아. 거기다가, 재성도 정제하고 편제하고 다르다는 거지. 예, 편제는 이제 유동적인 거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정제는 어떤 거야? 고정 자산이에요. 고정. 고정된 거야. 편제 운하고는 좀 틀려요. 편제는 놀고 먹기도 할 수 있어. 그 어떤 물질의 대상이 역마성이 있는 거거든. 들어왔다 나갔다 소비할 수도 있는 거고. 정제는 내가 가지고 싶은 거야. 편제는 가지고 싶은 게 아니라 갖고 놀고 싶은 거고, 정제는 가져서 보관하고 싶은 거야. 챙기고 싶은 거야. 틀려요. 그 어떤 게 더 욕심이 있을까? 정제가 애착이 심은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숨 걸 정도 된다고. 신금이 감목을 봤다는 거는, 뭔가 의욕이 생기고 재성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일거리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식상을 일거리라고 생각하지 마. 재성이 일거리란 말이야. 재성이 먼저 보이니까 식상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예, 그러니까 식상이 일이다. 이게 일쪽의 개념이 아니라 원인이 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성우는 놀면 안 돼요. 맞잖아, 이치가. 돈 보이는데 놀면 돼? 가만히 있으면 돼? 그쵸? 근데 놀면 안 되는데, 이제 재생살 되거나, 재극인 재생살 되거나 하면 차라리 노는 게 낫지.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 조절은 그 원곡에 따라 틀려지지만, 어떻든 신금 입장에서 간목을 본 거란 말이야. 이런 거예요. 자, 십성 해석으로 보면, 정제를 보면 놀지 않는다. 돈 벌 일이 생긴다. 다른 일간보다도 유리한다. 유리하다. 이런 거지. 여러분, 십천간 중에 올해 운 중에 제일 좋아요, 신금이. 또 이거 가지고 또 신강 신약 따지고 또 하지 말고. 아니, 돈 받는데. 편제보다 좋은 거야. 경금보다 좋은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굴곡이, 저 편제는 심한 건데, 정제는 진짜 돈이야. 내가 만질 수 있는 돈이라고. 월급 같은 거잖아요. 내가 무슨 사업을 하는 개념이 아니거든. 신금이 갑목을 봤다. 자, 갑진을 그냥 객체로 한번 봐보세요. 갑진이 어떤 거야? 신금 입장에서는 갑진이 어떤 존재예요? 신이 갑목으로 변하는 건 알지? 이치가 갑이 결국 신으로 변하잖아. 생기가 올라와서, 봄에 생기가 올라와서 가을에 열매가 돼서 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씨가 다시 갑목으로 가는 거잖아. 그럼 신금이 욕을 본 거예요. 그 어떤 마음이야? 나의 분신이지. 변신된 거잖아. 나의. 그죠? 내 이상적인 그런 부분이지. 마치 그 종자가, 엄마, 부모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후손을 남긴 거잖아. 자식을 남긴 거잖아. 그죠? 그런 대상도 되지만, 그냥 십성적으로 갑진이다 하면 이거 다 돈덩어리잖아요. 그죠? 대단한 존재라고 봐야 되잖아. 우리가 갑질, 갑을 관계할 때 갑 있잖아. 갑.
갑적인 존재인 거야. 내가 늙었지만 이건 갑적인 존재라고. 자식이 상전이라고 하잖아요. 돈 많이 벌 수 있는 능력 있는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존재잖아. 달리 얘기하면 사장님 같은 존재예요. 돈 많은 사람이야. 음에나 저게 남자 될 수도 있고 여자도 될 수도 있습니다. 신금이 원하는 존재인 거라. 이상형이지. 맞잖아. 정제면서. 갑진 백호에다가 능력이 있으면서. 돈덩어리잖아, 완전히. 성공덩어리잖아. 관덩어리보다 좋다니까. 인간 본질로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신금이 갑목을 보면 환장하는 거지. 자, 일단 환장하는 거야. 기생충 영화 봤죠? 신금이 갑진을 본다는 거는 그 부잣집, 거길 봤다는 거야. 거기에 내가, 에? 무슨 역할을 하겠다는 거야. 왜 웃어? 왜 웃어? 무슨 역할을 하겠다는 거야? 집사. 집사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운이잖아, 올해. 집사야. 내가 대장하는 거 아니여. 그쵸? 마치 정원수 같이 관리를 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런 거야. 우리 서구당은 그냥 무슨 뭐 신강 신약 뭐 이런 걸로 해서 운을 보는 관법이 아니잖아. 다 이 사주 여덟 글자가 다 각기 이 궁성에 따른 그 살아 숨쉬는 그 존재로 보라고 했잖아요. 운 또한 마찬가지야. 이 존재로 봐. 그러면 내 입장에서 얘를 보는 것도 되지만, 에? 어떨 때는 얘 입장에서 나를 보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일방적으로 우리가 해석하잖아요. 일관 입장에서만 다 해석하잖아. 그 상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엄마 입장에서도 엄마가 나를 어떻게 쳐다보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원 입장에서 나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자식도 마찬가지고. 자식 입장에서 일간을 어떻게 보냐 이거야. 월 사회에서 나를 어떻게 보냐 이거지. 그런 걸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무조건 그냥, 이게 그게 어떤 습성이냐 하면, 왜 그런 거잖아. 이런 공부 안 하고. 예? 뭐, 안 좋은 일 있으면 맨날 남 탓한다거나, 자기가 남을 이렇게 막 판단 내리고, 응.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어. 다 그렇지 않나? 뭔 일 있으면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어. 다 남 잘못이지. 그게 일관만 가지고 사주 보는 습성이라는 거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공부는 그런 객체를 두고 나를, 다른 사람이, 그런 객체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도 인식하게 되겠죠. 그치? 그러면, 자, 이 갑진 입장에서 신금을 어떻게 생각해? 이 갑이 어떻게 생각해, 신금을? 정관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러니까 집사라. 없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 정제 입장에서 정관은 은행 같은 역할을 해준다고 했죠? 그 정관의 역할을. 갑진에서 신을 본다는 거는 적어도 내가, 나를, 이렇게 컨트롤 해줄 수 있는, 기본적으로 컨트롤 해줄 수 있는, 나를 두드려 패는 게 아니잖아. 그런 존재죠. 돈 많은 남자가 얘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조 잘하는 여자를 본 거하고도 되는 거요. 이걸 십성, 관성,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행으로 보게 되면. 그죠? 그러면, 자, 양쪽으로 다 해석을 해보라고. 내가 봤을 때 갑진은 어떻게, 신금이 봤을 때 갑진은 어떤 존재야? 일거리 생기는 존재.
나 먹여 살줄 수 있는 존재, 정죄 줄수 있는 존재잖아. 그리고 아까 환상적이라고 했죠. 나의 분신 같은 존재라고 했죠. 나의 우상도 되네. 응. 이게 연예인이라면 얘는 뭐야? 매니저. 그죠? 자, 오행으로 보면 갑진의 진월에 그 식목일 되는 그 진월에 신금은 뭐야? 전쟁해 주는 거지. 여기 이게 연예인 뭐 잘 나가는 사업가다. 예. 이발사도 되는 거야. 단정하게 꾸며주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신금이 올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거야. 내가 나서서 막 사업하고 그런 게 아니다 이거 재성운이라도. 그러니까 내가 단독으로 뭔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보다 마치 직장에서 그 돈 많은 직장에서 내가 일해주고 정제적인 고정 수입을 버는 것이 더 유리한 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욕심내지 마라. 편제를 보는 거하고 정제를 보는 거 여러분요. 정제를 보는 게 욕심이야. 여러분 정제 있는 사람 다 욕심 있습니다. 그 욕심이 티나는 사람은 정관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뭔지 알아? 정제가 있는데 정관이 있으면 진짜 욕심이 있는 사람이야. 절대 저 쓸 거 안 쓸 거 그냥 확실하게 구분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정제가 있는데 편관이 있잖아요. 그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야. 돈 아낄 때는 막 아끼다가 어디 나가가지고 이제 밥을 먹었는데 편관이 있으니까 또 가오내야 돼. 그 기분파로 또 쫙 빠지는 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안 내도 되는데 왜 저게 촉대밀라고 그러냐? 이럴 수도 있잖아. 그게 나요. 그래서 나 정제 편관이잖아.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정제만 가지고 주변 그것도 다 생각해야 되는 거지. 제극인 된 정제인지 상관 생제된 정제인지 재생 관된 정제인지 재생 살된 정제인지 오케이? 그거에 따라 정제가 달라진다고. 다만 그 정제적인 부분은 있지. 애끼면서도 확 쓰는 경우 있잖아. 마음 약해가지고. 근데 정제 정관은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자기는 이제 아주 이치적으로 합당하게 쓴다. 이런. 은행이 그런 거 아니야. 맞잖아. 은행이 뭐 여기 불쌍하다고 막 거시기 해주나? 대출 내주고 이자는 받잖아. 그런 개념이라고. 정제정관은. 그러니까 내년에 신금이 정관 있는 사람들은 돈 들어오는 운이죠. 편관 있는 사람은. 남자 운이 시키는 거야. 돈 관리 잘해야 된다는 거고 무리해서 두면 안 된다 이런 거고 확장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거 이렇게 나오는 거지. 어떻든 신금 입장에선 땡큐야. 올해가 돈 떨어질 일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민 개묘년에 식상 생제를 했잖아 신금이. 저는 갑진년에는 그 결과를 내야 된다. 그 다음에 그거를 십성으로 보지 말고 오행으로 보면 수생목한 거란 말이야. 수생목은 뭐예요? 공부도 된다고 했잖아. 열심히 뭔가 배우고 익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갑진년에 왜냐하면 진에서 사로 넘어가니까 재성에서 관성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어떤 거야?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마치 뭐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공부했다가 이민계무에 열심히 공부했다가 갑진년에 어떻게 테스트 받는 거죠? 그런 운이다. 굉장히 중요한 운이지. 중요한 운이고 기분 좋은 운이에요. 그러니까 욕심만 안 부리면 돼. 신금은 그 귀생충에 그 있잖아. 거기 되니까 자기가 사장
거기 집주인 줄 착각하면 안 된다고. 집사운이야, 집사운. 여러분, 이게 총대 맨 것보다 더 편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게 이런 어마어마한 정원에 내가 정원사다 이거야. 얼마나 좋아? 면피잖아, 면피. 내 책임이 필요 없는 거지.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거고, 여긴 또 기분 좋아가지고 내 일거리를 마련해 준 거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정인이죠. 정인이면은 뭐야? 자격이잖아. 크게 봐서. 자격, 뭐, 부동산, 뭐, 인덕, 뭐, 이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인덕인데 정인 같은 존재잖아. 정인 속에 재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 돈 들고 있는 엄마잖아. 돈 많은 거요, 여기 돈 많은 거. 그러면 남녀를 불문하고 신금일간은 내년에, 아, 올해 애정운이 어때? 괜찮은 존재를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날 수 있다. 볼 수 있다. 그러면 그 괜찮은 존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고? 필요한 존재죠. 어떻게 필요한 존재예요? 사랑하는 존재 아니야. 필요한 존재지. 맞잖아요. 아니, 내가 머리 길러가지고 다른 데 소셜 뭐 사업하려고 딱 근데 이제 외모가 뭐 그래가지고 이발을 아 저 미용원 가가지고 머리 잘라주는 건데 그 머리 잘라주는 사람을 사랑하나?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 나의 가치와 품위를 높여주는 사람은 맞잖아. 마치 남자가 다 사업하는데 아 혼자 그 밥 먹고 막 옷, 이게 필요한 거야. 그럼 조광지처 같은 내조를 잘하는 여자를 필요로 하겠죠. 그런 존재인 거라 여 입장에서 이거는 왜 웃어? 오피스 와이프. 그 오피스 와이프. 아니 이게 오피스 와이프 같은 건 아니지. 정관이니까. 정관이니까. 여러분 이 남녀관계라는 개념도 음양의 관계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이 서로 내 분신 같은 거거든. 요 정도만 생각하면 부부관계라든지 이런 걸 잘 할 수 있어. 괜히 막 하면서 예? 막 기대 많이 걸고 막 예? 남녀관계 그렇잖아. 그게 아니야. 이건 아주 이성적인 관계예요. 기부앤테이크가 확실히 되고 그런 게 잘 산다고 얘기해놓고 또 시작을 하네. 그거는 뭐 그때그때 달라요. 어쨌든 정인은 재성이 들어간 정인이다. 이게 자격이다고 하면 내년에 어떻게 신금이 학생들이라든지 뭐 좀 돈 버는 자격증 취득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죠? 수생목에서 목생화로 가는 중간 단계라고 했잖아. 갑진이.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내년에 뭐 자격증 딸 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자격증은 어떻게? 당장 필요한 거지. 옛날에 내가 직장 들어갈 저 대덕전자라고 그 어디 있어. 거기 딱 내 가스 자격증이 있는데 딱 가보니까 운전면허증이 필요 어디야. 그래가지고 그 막 밀려있는 거 막 그 대전까지 가가지고 운전면허증 땄거든. 그런 거야, 이 자격이. 그런 자격이야. 당장 써먹어야 되는 자격. 신금일간이 내년에 명리 공부한 다음에 어떤 거야?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거지기예요. 그러면은 돈도 벌면서 자격 공부를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금상첨화겠죠.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다. 그런 거야. 자, 다시 정리하면. 이게, 여러분, 이거 잘 봐보세요. 이게 주사기도 되잖아. 그죠? 이거, 화분, 왜 그런 거 있잖아. 멋있는 화분에, 예? 나무 촥 이렇게 있으면, 여기 영양주사 딱 꽂아놓는 거 있지? 그죠? 그 신금 역할이라고.
내년에, 올해, 우리 그런 역할, 신금 역할이. 응? 이걸 탁 해가지고 팔고 그런 거 아니야. 여기 와서 탁 꽂아주는 거야. 간호원처럼. 수액주사 놓는. 그러니까 굉장히, 필요한 패턴이죠? 그러니까 감목 입장에서, 운에서 들어오는 그 입장에서 신금이 필요하단 말이야. 머리 안 자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굳이 막 아양 부리고 뭐 애쓰지 않아도 발탁 되겠죠? 그죠? 그 정제운이니까. 그럼 다른 때보다 내가 돈 벌고 싶고 어디 뭐 취직하거나 뭐 어디 취업하기 좋아, 안 좋아? 그렇지. 그래서 제일 무난한 운이다. 다만, 신금이 진토의 묘지잖아. 묘지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죠? 깡패짓 하면 돼, 안 돼? 여기한테 깡패짓 하면 뭐 해봐야 거시기 아니야. 그런 겁니다. 그리고 묘지는 기본적으로 내 기운이, 그러니까 묘지라는 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무덤 속에 들어가 있어 내가. 그럼 활동력을 강화시키면 돼?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니면 돼? 안 돼? 설치고 막 하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그걸 가지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여기가 남자다 하면 이거 여자 본거 아니요? 멋진 여자 본거 아니요? 그러면 이 꼬셔야 돼? 아니면 가만히 성실한 모습을 보여야 돼? 매니저처럼 굴어야 돼? 뭔 얘기인지 알겠죠? 여기가 필요한 거를 여기가 딱 해주는 거잖아. 갑처럼 모시면서 여자를 매니저 같은 역할을 하는 패턴으로 꼬셔야 되겠지? 남자도 마찬가지야. 그런 거야. 여자, 이게 만약에 여자다우면 어떤 거야? 내가 꼬시는 거 아니죠? 그 남자한테 뭔가 필요한 어떤 그런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보조해 주는 거죠? 맞춰주는 거죠? 그렇게 사귀어야 된다는 거야, 내년에. 끝. 그거야.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내 사주를 이제 갖다 붙여야지. 그러면 저 값진 존재가 내 사주 팔자에 하나씩 들어와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고 있고. 내 사주라는 거는 나 혼자가 아니잖아. 배우자도 있고, 자식도 있고, 부모도 있고, 내 친구도 있고, 그 사주에 있죠? 그냥 그걸 자꾸 가지고 해석을 할줄 알아야지. 그런 거 없이 막 자꾸 해석하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야. 막, 막연하게 무슨 뭐 식신 생재운이니, 재성이 왔으니 뭐 단순하게 수가 없으면 안 좋고 수가 있어야 돈을 벌수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뭐 신강해야 돈이 되고 재운이니까 여러분 그 신강 이게 이근 이 근이라는 거는 여러분 걸록이야, 걸록. 양인도 돼. 여러분. 그러니까 경금일간이다. 경신. 오케이? 신금일간이다. 그럼 뭐야? 신유. 요게 우리가 얘기하는 명리학자들이 그 얘기하는 신강의 개념이에요. 이런 걸록이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뭐 인성 몇 개, 뭐 비건 몇개 해가지고 신강 따지는 게 아니라니까. 왜 신강 이 근을 따져야 되느냐 하면 성격이 틀리단 말이야. 근 있는 사람하고 근 없는 사람의 사회적 마인드하고 살아가는 패턴이 틀려. 여자가 근 있으면 어떻게 돼?
남자고 남자가 아예 죽어 지낸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혼자 산다니까. 여러분 그래요. 여자 끈 있으면 좋게 얘기하면 커리어 우먼이야. 진짜요. 그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야. 여자가 끈 있으면 결정적일 때 앉아. 앉은다고. 아, 좋은 의미에서는 자기가 책임지고 그럴 수 있잖아. 근 있으면요, 뭐 장생 있고 막 이렇게 해서 막 헬렐레 하다가도 근 딱 있으면 위기 상황에서는 딱 선다니까. 근 있는 사람들 빼짱 딱 가지고 있다니까. 뚝심이야, 빼짱이야.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 어떻게 똥꼬집도 된단 말이야. 앉으려고 그래. 말 안 들어. 남자 말 안 듣는다니까. 예? 그러니까 좀 약한 사람들은 직장 잘 다니겠죠. 내가 마음, 아유, 거시기 해도, 아유, 내가 이 지랄 해야 되나 하면서도 직장 그만두질 못하는데, 예? 여러분, 근 있는 사람은 재산론이라든지 막 이런 게 오잖아. 그럼 그냥 나가버려. 내가 여기 아니면 못 살아. 뭐 이런 거잖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잘 하다가 내가 네 아니면 못 사냐 이런다니까. 그러다가 본질이 뭐야? 막 그런 게 속 시끄러워지잖아. 그러면 에이씨 혼자 산다. 이러는 게 근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근이 사회생활할 때 어떻게 생활하느냐. 옛날에는 근이 굉장히 필요했지. 그래야 근이 또 있어야 의리가 있고 지킬 것도 지키고 그래. 이해돼요? 그거는 일지근이단 말이야, 여러분. 그럼 월지근하고 연지근하고 시지근은 어떠냐 이거야. 구분해야지. 그 구분하는 데 없어요. 응? 그거 구분하는 데 없다. 신강신약을 보려면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거를 객체로 또 봐버린단 말이야. 마치 이런 거지. 연애 근이 있다면 내 안에, 내 속 안에 요렇게 보시면 돼. 이게 연지다. 이게 월지다. 이게 일지다. 이게 시지. 이렇게 보면 돼. 이건 아내 똥꼬집이란 말이야. 아내. 그게 유전자잖아. 부모 인자에서 받아온 거잖아. 그죠? 그럼 월지가 비견이다. 걸록이다. 어떤 거야? 부모가 그런 깡다구를 키운 거라니까. 키워준 거라니까. 자립 능력을 키워준다니까, 여러분. 부모가. 아니면 그 의지하는 형제가 있는 거요. 대신해주는 거잖아. 내 몸 대신해주는 거니까. 그것도. 그 다음에 그게 사회의 동료, 친구도 되는 거잖아. 이 근 개념을 잘 생각해 보라니까. 내 근인지. 저게 친구가 나하고, 응? 이렇게 동맹 맺은, 진짜 동원결이 맺은 친구다 하면 그것도 근이 되잖아, 여러분. 연월에 비겁이 많아. 대기업 다니는 거야. 사람 많은 곳에. 그것도 근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 논리를 단순하게 그냥 재성 놓으면 신강하니까 돈을 잘 번다. 강, 재, 왕 해가지고 돈을 잘 번다. 이런 식으로 판단 내리지 말라는 얘기야. 다 틀려. 이게 시에 있을 때, 일에 있을 때, 연에 있을 때, 월에 있을 때 다 틀리다 이거지.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느냐. 여러분, 그게 더 현실적이고. 그러니까 그 변화를 어떻게 하나로 얘기할 수가 있느냐 이거지. 여러분, 여덟 글자에 있는 그 천간에 올라오면, 이 천간에 올라오면 비겁은 이거 어디에 근내 있는지 이런 것도 보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았다가, 운에서 또 좋았다가, 또 어떨 때는 또, 에? 나빴다가 이런다니까. 아, 여러분 안 그러는가? 만약에 불알 친구가 있는데,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나쁘고 그러잖아.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그쵸? 한번 좋으면 계속 좋은 게 아니잖아. 그걸 알아야, 아, 지금 이 시기에는 얘가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겠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구나도 생각해야 돼. 그게 열린 생각이고 깨어진 생각인데 이런 공부가 아니면 그거 어떻게 하냐고. 맨날 그 법륜 스님 그 강의 보면, 하, 정말 다 무명에 빠진 사람들 상담하는 거야. 얼마나 답답하냐고, 그게. 법륜 스님 저 병날 거야, 아마. 맨날 그 시간다. 예? 정말 돋닦는 거야. 그거 수행하는 거요. 법륜 스님도. 그런 사람 설득시키고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근을 그런 개념으로 보시라. 무작정 올해 운세 강의할 때 재성운이 왔으니 신강한 사람은 돈을 벌 수가 있고 신약한 사람은 그 벌기가 좀 사업을 한다면 뭐 장사하면 신강하면 해야 되고 신약하면 하지 말고 직장 다녀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고. 바뀔 수도 있어요. 그게 어디서 올라온 거고 이런 거에 따라서 틀려진다. 그래서 그 비견이 나를 외면한 비견인지. 그렇잖아. 월에 비견이 있어. 형제인 거야. 근데 이 구조를 딱 보니까 얘가 대장인 거야. 나보다. 얘가 모든 돈을 관리하고 있어. 나의.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비견이 있는데 내가 관성이 딱 있어가지고 얘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거야. 형제 중에 형제라도, 형제나 아니면 친구라도 내가 관이 있으니까 그 관을 컨트롤 해가지고 돈을 버는 패턴이다. 그런 거는 뭐, 사장 같은 거지. 다 그게 틀리다고. 그런 모습을 봐야, 아, 얘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지. 여러분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이제 근 얘기는 일단은 재성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올해 재성운이다 이런 거지. 그러면 그 근을 어떻게 따지느냐 하면 일지 자기 근이 있다. 그러면 깡다구가 돼. 멘탈이 돼. 뚝심이 된다고. 그죠? 아니 성능이 좋다고 돈을 버는데 성능이 좀 약한 신금하고 성능이 좋은 신금 돈을, 그런 개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지만, 비겁이 있다면 반드시 관의 동향하고, 오케이? 식상의 동향을 반드시 봐야 된다. 그 비겁이 같이 식상을 생하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 갑진이라는 거는 올해 이제 내가 강의를 했죠. 이 갑진이 지금 벌써 오늘 내가 뉴스를 봤는데 올해는 선거가 많대. 맞죠? 맞잖아. 대통령이잖아. 우두머리잖아. 깃발 든내잖아. 그죠? 저번에 그 갑진년 그 거식을 때 강의했잖아. 이거는 우두머리 지도자 깃발 든 거잖아. 그 올해 지도자 선출이 뭐 40%인가? 전 세계 인구의 뭐 40%인가 된다잖아요. 우리도 선거 있잖아요. 이런 거. 진해에서 사로 넘어가는 거야. 격변이야, 격변. 올해는 정말 버라이어티 할 거야. 진토 버라이어티 한다고 했죠?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 겁니다. 이걸, 어떤 거냐면 이민, 개묘에서 이 묘에 이게 올라온 거란 말이야. 이게 뭐냐면 세팅이야, 세팅. 새로운 세팅. 그러니까 새로운 그 갑이 새로운 거잖아요.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유행. 이 갑진이야. 그러니까 갑진이 그런 새로운 트렌드를 신금이 어떻게 해주는 거? 요거 해주는 거.
세팅해 준단 말이야. 맞죠? 감옥 입장에서 신금은 정관이잖아. 그냥 세팅해 주는 거예요. 세팅하는 역할을 한다고. 이게 만약에 상품이면 이제 규격화, 상품화 시켜주는 거지. 여기서 이걸 다듬어 가지고 쫙 해가지고 할 일이 많아지지. 신금이 할 일이 많아지는데 기운이 약하니 무리하지 마라. 오지랖 부리지 마라. 할 일만 할 일만 잘 해라. 정관의 모습. 일단은 이제 월지도 이제 봐야 되겠지만, 가장, 생극재화를 보려면 천관의 모습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 이게 정재란 말이야. 정재면, 이거 있으면 좋겠죠? 그죠? 이거 있으면 좋은 거예요. 안정이야, 그냥. 그 다음에 저 갑진을 제대로 써먹을 수가 있어요. 예? 이게 갑진이 이게 자격증도 되는 거라는 이거지. 돈 버는 자격증이다 이런 것도 되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것이 세팅되려면 병화가 있으면 좋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차라리 저 화가 없으면 수가 좀 있으면 이제 이민 개묘년에 했던 것들이 그런 결과물이 나온다. 결실이 이루어진다 이런 거죠. 공부하는 결실이라든지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중요한 자격증 같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불리한 게 요거란 말이야. 그죠? 이런 거라. 정화가 있으면. 편관이잖아, 편관. 편관이 있는데 이걸 또 없애주는 성분은 뭐예요? 임수 뭐 이런 겁니다. 네. 합사를 시켜주는 거. 요거는 좀 덜하지. 이거는 이거 이 요런 계수 같은 경우는 신금이 계수가 있는데 정화가 있다는 건 식신 재살라는 거잖아. 그죠? 근데 재성이 오잖아. 그러면 과로하게 돼.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니까 식신 생재도 해야 되고 식신 제살도 해야 되고. 그럴 때는 나 혼자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구분을 안 하는 거야. 신강하면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렇죠? 그냥 두루뭉실하게 얘기한 거잖아. 그게 내 뚝심으로 그걸 버티는 건지. 그렇죠? 일제에 있으면 그게 사회에 나를 도와주는 존재가 그걸 버티게 해주는 건지 구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두루뭉실하게 해석하는 게 신강신약법이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런 거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만약에 뭐 신금이 있는데 뭐 이렇게 뭐 임신 이렇게 있잖아. 그죠? 그러면 기호는 사람이다 하면 이거 누가 도와주는 거야? 정 있고 이렇게 되면 그죠? 이거 자식 복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는 거라고. 근데 이제 이게 완전 뭐 기대에 부응한다 하면 해월에 이렇게 딱 떠버리면 완전 그냥 자식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월지에서 떴는지 안 떴는지도 봐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막연한 공부해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내 말은. 자, 일단 재성이 왔으면 요거의 유무를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갑목 을목은 뭐야? 원 플러스 원이 된 거잖아. 바빠진다 이런 거요. 이거는
갑목 패턴에서 일이 늘어나는 패턴이고, 이거는 뭐냐? 을목이 있다 하면 요게 오면은 또 다른 일이 생기는 거잖아. 그죠? 투잡 이런 패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요런 것들도 일거리가 많아지면 나 혼자 하는 게 유리해? 아니면 누가 도와주는 게 더 유리해? 그런 개념으로 보라 이런 거지. 그러면 그런 개념이 뭐 월에 있는지, 시에 있는지, 연에 있는지를 봐라. 일에 있으면 또 어떻게 돼? 배우자도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배우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을 내려라.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야. 항상 그 팔자 그 여덟 글자에서 나오는 궁성의 그 육친을 해석해 가지고 그 궁성 육친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보라는 얘기요. 일단은 일간 입장에서는 갑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사회에서 월지에서 갑진을 또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런 거고, 이거는 재극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재극인이잖아. 어떤 재극이냐? 정인, 정재 재극인이에요. 정인 정재는 잔머리 굴리는 거야. 에? 잔머리 굴린다는 뜻이 뭐냐면, 만약에 저 정인이 잘 쓰여지는 성분이다, 월에서 투출된 성분이다 하면 어떤 거야? 그러니까 그 정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봐야 되겠죠. 원국에 이게 관인 소통하면 직장 다니는 거고, 오케이? 근데 관인 소통이 된 정인은 어떤 거야? 갑목이 오면 재극인 하면서도 재생관을 하니까 뭐 부서 변동이라든지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데, 재생살로 살인 소통 오는데 재극인 때려버리면 그건 또 멀쩡하게 아주 잘 다니다가 힘들어가지고 때려치는 것도 된단 말이야. 재생살인 경우는 그런 게 있어요. 정인이 정재가 와가지고 탁 재극인 재생살 하잖아. 뇌물 받아먹어가지고 걸리는 거야. 그런 거라든지 뭔가 편법 써가지고 세금 뜯으러 맞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 많다니까. 그 다음에 건강이 또 안 좋아져 볼 수 있어. 무리해가지고. 희한하게. 갑자기 어디 아파, 위 아파가지고 탁 병원에 가보니까 이게 암이래. 막 이런 거 생긴다고.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이 사주 볼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제일 문제야. 차라리 모르고 지나가는 게 좋은데, 에? 모르고 지나가도 만약에 그게 발생하면 그때 생각해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미리 막 그런 거 생기지도 않은 걸 가지고 막 하면 막 그거에 하는 사람들 많다니까. 이게 정말 좋은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게 그림자가 있는 거야. 이것도 이제 그때그때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이런 패턴이. 어떻든, 이런 재극인 관계는 금전 관계도 되지만 인간 관계로는, 내 마음 같지 않은 거야. 여러분, 재극인, 정인, 정재가 재극인 나는 거는, 내 위주로 생각해요.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손해봤다, 이런 거야. 난 열심히 해줬는데, 그 해준 그거에 비해서 상대방이, 실제 내가 상담을 해보면, 어디 뭐 저기 도자기 굽는 그걸 배우기 위해 가지고, 그 도자기 굽는 데 가가지고, 한 10년간 열심히 봉사한 거야. 상담 볼 때 그 재극인 운이더라고. 대운이. 정인 정재가 재극인 했어. 거 가가지고, 열심히 돈도 못 받고 월급도 못 받고 열심히 해줬다 이거지. 그렇게 한탄한다니까. 근데 실상은 어떤 거야? 돈 못 받았겠어? 먹고 살았잖아. 기술 배웠잖아. 그러려고 간 거 아니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나 열심히 했는데 그 대가가 없다 이거지. 이런 것도 돼. 정재가 재극인 된다니, 자기가 어느 절에 갔는데, 신심이 생긴 거야, 갑자기. 그래가지고, 자기 땅을 딱 기부한 거야, 스님한테. 그 재극인이.
기부 딱 해가지고 딱 기부해놓고 뜨윽 보니까 이게 스님이 내가 기부했는데 스님 저 기부했는데요 기부했는데 신경을 안 쓰는 거야 나한테. 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걸 기부했는데 아 스님이 알아주질 않는 거야. 스님 그 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제극이냐. 이게 제극이에요. 정인정제의 제극이니 그런 거요. 요게 이제 그런 그러니까 후회를 하는 거야. 처음에는 그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정인정제가 그런 기질이 있다니까. 좋을 때는 막 거시겠다가 있어요. 그런 거. 아닌 거 알면서도 막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거 많아. 아이씨 오늘 그냥 이제 그 해놓고 뭐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한다거나 자기 합리화. 예? 네? 종인정제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럴 때 여기에서 요거까지 있어보면은 이거는 장사 유혹도 되는 거야. 정인이 있는데 재성이 딱 오잖아. 정제가 딱 오잖아. 그러면 장사하려고 온다니까. 그러면 완전히 다 잘 될 것 같아. 면밀히 따져보지도 않아요, 정인들은. 편인들 어디 그런 게 있어. 계약할 때라든지 이런 거 보면 내가 그러잖아. 요번에 여기, 저기 산 것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나중에 세금 두드려 맞고. 그런다니까, 이 정인들이. 편인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뭐 하기 전에 다 조사해봐요. 그거 가가지고. 뭐 잘못된 거 없나 이런 식으로 다 조사해 보는데 정인 안 그래 에이 받겠지 그냥 간다니 그 제극이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거를 조심하라는 거지. 대원에서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게 있으면 괜찮아 넘어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신금은 어떤 거예요? 천간의 경신금을 어떻게 볼 거냐. 그죠? 첫째는 어떻게 봐야 돼? 항상 얘기했죠. 비겁이 있으면 관. 그럼 만약에 천간의 경신금이 있는데, 여름에 태어났다 이거야. 그럼 문제가 안 돼. 그죠? 근데 환은 없고, 수화가 없고 식상하고 만약에 화가 없이 그냥 가을에 태어났어 그럼 못해 투기 올 거 아니야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신강 신약으로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 구조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고 알았죠? 그러면 요것들이 뭘 하고 있는지 이걸 보시라. 다만 이제 신금 입장에서 이거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잖아. 얘가 주인공이잖아. 그래도 음간은 어떻게? 양간이 나한테 내가 거시기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속은 음간이 있는 거예요. 다만 이런 거야. 양간의 편관이 양간 입장에서 편관론하고 음간의 편관은 좋을 게 없어.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음간의 편관은 양간의 편관보다 힘들어요. 어떤 거야? 을목 있으면 신금, 정화 있으면 계수. 오케이? 기토 있으면 을목. 또 신금 있으면 어떤 거야? 정화. 계수 있으면 기토. 이게 다 편관들이잖아. 이게 진짜 오리지널 편관들. 하, 별로 도움이 안 돼. 이게 나 이게 정화인데 이거 안 돼. 도움 안 돼. 계속 진짜요. 올해 개묘년이잖아. 그러면 사주에 내 묻어 있잖아. 그럼 상관합살로 힘든 건 힘든 거요. 넘어가기는 하지. 힘든 건 힘든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운에서
이렇게 오는데 이거 있어 그러면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리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어떤 거야? 그래도 집사하면 된다 안 된다? 꾸역꾸역 나가면 돼 안 돼? 예, 그런 거야. 이 비겁들은 이제 구조가 내가 얘기했죠 아까 그 관성이 여부, 그 다음에 식상의 여부, 같이 비겁이 식상을 생해주는 구조인지, 그럼 그것도 되는 거야. 나가더라도 뭐 마치 이런 거지. 셋이 벌면 뭐 3억인데 혼자 벌면 1억이다 이거지. 아니지. 혼자 벌면 1억인데 셋이 벌면 9억이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나눠 먹기 해도 셋이 버는 게 더 이제 융통성이 저 혼자 버는 것보다 더 좋은 구조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어때요? 신금이 임계수가 있어. 임계수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또 구조가 있어요. 임계수가 있는데 관성이 있어 사주에. 그럼 정관이 있으면 맨날 식상이 정관을 본 거잖아. 안 좋은 거잖아. 그럼 재성 낑기면 좋아 안 좋아? 좋은 거예요. 맨날 불만하고 막 따지고 하다가 재성 동 들어오니까 돈 생각해 가지고 불만이 없어지는 거야.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편관이 있어. 식상 입장에서 편관이 있으니까 내가 해결사 역할을 계속 하다가 중간에 재성이 낑긴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총 때미는 거요. 남자는 막 시키는 거지. 예? 실컷 돈 벌어가지고 갖다 바치는 그런 것도 됩니다. 거기 뭐 건강상하거나. 그러니까 신금일간들이 올해 진 연애는 건강을 항상 챙겨야 돼. 여러분. 이게 나이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건강이 안 좋다야.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은 건강 안 좋아요. 임묘운에는 무조건 안 좋아. 건강 체크를 잘해라 이런 거야. 거기에 식상까지 올라오면 더 그렇죠. 왜냐? 작년, 재작년이 이민 개묘니까 열심히 살았단 말이야. 돈 있으니까 쉬지도 못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올해 이제 그런 결과를 또 이제 맺어야 되는 그런 패턴이니까. 그거는 이제 사주 원국이라든지 대운의 현황에 따라 희귀가 달라진다. 다만 이제 두루뭉실하게 딱 보면 신금이 올해 나쁠 일이 없다. 경거망동만 안 하면, 무리만 안 하면